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국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주 28일 미얀마는 피해의 일요일이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 걸친 쿠데타 반대 2차 총궐기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18명의 비무장 시민이 숨지고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경들은 군홧발로 시민들을 밟고 곤봉으로 내리치고 실탄 사격까지, 군부는 모든 무력을 동원해 민주 시민들을 폭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얀마는 41년 전 광주와 판박이처럼 꼭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외침과 살려달라는 절규를 남의 일처럼 흘려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며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우리 외교부 역시 지난 28일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 폭력 진압을 규탄하면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얀마는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53년간 지속된 군부 통치를 끝내며 2015년 민주 정부를 쟁취했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도 민주 정부는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총선 결과에 불복해 앙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속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권을 장악하고자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다시 무력으로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염원을 절실하게 공감하며 군부에 맞서 평화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강력하고 명확한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좌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 교민들과 우리 현지 기업들의 안전 또한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폭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민주 시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